시작. 그렇지. 수영한 것처럼. 오, 좋아. 중심 좋아. 아, 형님 다리 쫙 펴야 돼.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오. 죽이는 거 아닌가요? 아, 찍으면 반대가 틀리나? 그렇죠. 아, 찍고 이쪽을 틀어서 넘긴 그 빗자리 말이야. 네. 그때 진짜 약간 전쟁터기 전 느낌이어서 그래서 아니 형수는 예민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제 약간 MMA 선수로서 나이가 조금 이제 먹은 아니요 MMA 선수로서는 사실 나이가 많이 먹은 건 아니죠. 33? 네네네. MMA 선수로서 네? 채무 배우님 그 배우님 나왔다가 마이티모한테 사장 매치업이 먼저 잡히고 그 다음에 캠프를 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도 몸 관리를 좀 하면 괜찮아요. 네. 무조건 다음 경기도 건우 경기 잡히면 내가 스폰 할 거야. 그 금액 두 배 이상으로 해가지고. 저 형 저는요. 너도 나가면? 저는요. 스폰 하겠다. 야 여기서 박아야 된다고. 안돼 여러분들 우리 이제 형수 팀이니까 인사 한번 하자. 안녕하세요.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형수 형님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아 예 좋습니다. 자 제가 오늘은 아이허브에서 구매한 프로틴 보충제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해외 배송이에요. 해외 배송인데 생각보다 빨리 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게 뭐 보시면 노 글루텐 노 이거 뭐지? G 노 GMO 네. 노 소이 뭐 이렇게 해서 네, 단백질 구매해봤습니다. 그래서 운동 끝났으니까 또 이렇게 단백질도 먹어주고요. 운동이 끝났을 때는 이렇게 단백질을 한 섭취해줘야 합니다. 여기에다가 네 BCA 이것도 역시 아이허브에서 구매했습니다. 또 한 스쿱 글루타민 무맛이에요, 무맛. 그래서 뭐 약간 뭐 설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고추님. 네. 고추님 복충제 안 먹어? 복충제요? 어. 지금 안 먹고 있긴 한데. 아, 그래? 원래 먹었어? 아니요. 선수 시절 때도 잘 안 먹었어. 안 먹었어? 어. 사주면 먹을 거야? 아, 그럼요. 반장님이 사라면 해야죠. 아니 사주면 먹을, 그러니까 먹는다고 하면 사주고 우리 또 아이허브가 또 우리 또 이렇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. 좋은 거면 먹겠어요. 아 오케이 알았어요. 원래 여자 선수들 보충제 먹나? 많이 먹죠. 약이.
보충제, 보충제. 농담삼아 이렇게 약쟁이라고 그치, 그치, 그치. 하잖아요. 약쟁이. 근데 이거는 뭐 약, 이거 뭐 약 아니야? 이거는 그냥. 그쵸, 보충제니까. 말 그대로 보충제니까. 근데 저는 약간 몸에 좋고 맛없는 거 잘 안 챙겨 먹었어요. 몸에 안 좋고 맛있는 것만 잘 챙겨 먹고. 아직 어려서 그래. 맞아, 아직 어려서. 좀만 더 돼봐라. 내 나이 돼봐라. 라떼는. 라떼는 말이야. 아, 지금 드시는 게 그거예요? 아이오브? 아이오브에서 구매해서 또 이게 해외 배송인데 되게 빨리 오더라고. 그래서 되게 좋은 것도 많고 나 뭐 막 코코넛 오일 뭐 이런 것도 구매하고 막 그랬거든. 진짜요? 약쟁이시네요. 아, 약 아니지. 약쟁이시네요, 보충제, 과장님. 보충제. 아니야.